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연말부터 둔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각각 19.7%에서 25.1%로 8.8%에서 10.1%로 상향했습니다. WSTS는 메모리 제품이 전체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특히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매출의 62.6%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